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보잉뉴스 앵커를 맡은 윤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에도 다양한 교육과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원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 선생님입니다. 네, 그럼 어린이집 지원 사업부터 알아볼까요? 네, 6월에는 동래구의 건강한 보육 환경을 위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동권리 교육과 안전교육 실습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항상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을 늘 응원합니다. 자, 원선생님, 전국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14회 행복한 우리 아이 사진 콘테스트가 접수 중이라고 합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영유아 또는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아래 신청 방법에 따라 접수를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수상작 발표에 따라 시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가족의 행복이 담긴 사진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대체조리사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네, 먼저 대체조리사 신청 기간이 매월 15일에서 10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 서류를 반드시 업로드 하셔야 되니 이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가정양육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프로그램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7, 8월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된다고 하니 모두 기억해 주시고 아래 신청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네, 지난달에도 홈페이지 서버가 폭주되는 기염을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쟁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6월에는 온라인 부모 교육이 또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6월 22일 우리 아이 밥상 예절을 위한 로아스 식생활 부모 교육, 6월 24일은 고신대학교 권미령 교수님과 함께하는 생태유아 교육, 마지막으로 6월 29일은 고신대학교 하연희 교수님과 함께하는 다문화 부모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도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부모 교육 안내입니다. 네, 먼저 클로버 부모 자녀 체험 아름다운 이웃을 주제로 총 4회기 진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청 기간은 6월 8일부터 17일까지이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클로버 부모 교육 긍정의 가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면 교육이며 신청 기간은 6월 8일부터 24일까지 역시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6월에도 공통 부모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바랍니다. 요즘 부모 상담 신청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정으로 찾아가는 부모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슈퍼데디 육아 아빠단 사업입니다. 현재 아빠와 자녀가 함께 실천 중인 6월의 에코 미션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인가요? 네, 6월 에코 미션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친환경 세제로 설거지하는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 동네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임재택 교수님과 함께하는 생태유아 부모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슈퍼데디 활동이 점점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운영실입니다. 놀이체험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아이팡팡 놀이터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진호 담당 선생님 안내 부탁드립니다. 아이팡팡 놀이터 담당자 안진호입니다.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아이팡팡 놀이터 예약이 시작됩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2회차 3회차는 기간 견학 사전 예약제로 예약이 없는 회차에는 당일 현장 접수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놀이체험실에서 즐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다음은 아이꿈 도서관 안내입니다. 네, 아이꿈 도서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운영 중이며 1회 3건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대여 기간은 최대 14일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다음은 시간제 보육 사업 안내입니다. 마음 편한 시간제 보육교사 김수연 선생님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시간제 보육교사 김수연입니다.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5번 출석한 이용자들에게 타요펌프 물총 선물과 함께 자동차 데이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타요 미끄럼틀과 봉분가 타기, 박스 자동차 만들기 등 다양한 놀이 활동과 포토존이 구성되어 있으니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할 때엔 시간제 보육실을 꼭 이용해 주세요. 네, 자동차 데이 듣기만 해도 신이 납니다. 다음은 맘스허그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박 기자 나와주세요. 네, 맘스허그 장난감 도서관 담당 박 기자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신규 장난감 총 34점이 입고되었습니다. 현재 폭발적으로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용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맘스허그 장난감 도서관 담당 박 기자였습니다. 네, 신규 장난감들이 다양하게 입고되었다고 하니 많은 이용도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6월에는 부산 전역에서 공통으로 진행되는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시간 동안 개개인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고 미래에도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회원 가입 이벤트 안내입니다. 원 선생님. 네,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회원 가입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재가입 또는 신규 가입 시 재고 소진 시까지 프라이팬을 증정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아주세요. 네, 6월의 힘찬 출발을 알리며 어느덧 마지막 인사 시간입니다. 보육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스타 원선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